13번 이태희입니다. 눈 감으면 보이는 어머니 한동선 또랑물에 잠긴 다리 뒤돌아볼 때마다 더 빨리 쫓아오는 것처럼 얼결에 떠난 고향이 근 30년이 되었습니다. 잠깐 깨다 이 살림 두고 어딜 가겠니? 내들이나 팽하니 다녀오너라. 마구 내몰다시피 등을 떠미시며 하시던 말씀. 노을이 붉으스름하게 물드는 창가에 소저녁 달빛으로 비칩니다. 오늘도 해인가 했으니 또 하루가 가는가 언뜻 떨어뜨린 기억의 빈들 어릴 적 홍숭아 물이 빠져 누렇게 마른 손가락 사이로 그늘졌다 밝아졌다 그러는 고향 집으로 가게 합니다. 신상여인은 옛날처럼 달맞은 꽃이 와 울고 싶도록 피어 있었습니다. 길 잃은 고추장자리가 한 마리 무릎을 접고 앉았다가 이내 겨울들이 묻어올 만큼 높이 치솟았습니다. 그러다가 면사무소 쪽으로 기어가는 길을 따라 자동차가 뿌옇게 먼지를 일으키고 풍부각도로 사라졌습니다. 온 마을 해가 지는 소리에 행운을 기다립니다.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. 손 안 닿은 곳 없고 손 닿은 곳마다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없으셨던 어머니 어디로 가셨습니까? 눈 감으면 보이는 어머니 어디에 계십니까?